산에서 가끔 이제 초행길에 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빠지면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 자전거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.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음성 안내가 좀 필요하겠다. 근데 그 300m 앞에 극커브 구간입니다. 안전운전 하십시오. 100m 앞에 극커브 구간입니다. 안전운전 하십시오. 1km 앞 성남 IC 독립점에서 성남 광 오케이, 고! 잠시 후 9시 방향입니다. 어페! 잠시 후 2시 방향입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안녕. 3시 방향입니다. 잠시 후 12시 방향입니다. 저 찍고 있습니다. 아, 예. 이게 이제 번쩍이 또 이제 제가 이제 타면서 피로에 의해서 이제 개발한 앱인데요. 보면은 아이콘도 반짝으로 해놨고, 그래서 지금 구글은 지금 이거 앱을 올리려니까 되게 까다롭더라고요. 뭐 하나만 좀 오타만 나도 좀 약간 좀 리젝트 되고서 한세번 리젝트 됐는데, 뭐 이번 달에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. 일단 그래서 산에서 가끔 이제 초행길에 가다 보면은 그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빠지면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 자전거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.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음성 안내가 좀 필요하겠다. 근데 그 자전거 앱이 음성 안내, 산에서 음성 안내해 주는 앱이 전혀 없더라고요. 그렇죠. 그 유명한 스트라바도 그렇고 뭐 오픈라이더부터 해가지고 뭐 트레인글 이런 것들 지금 다 경쟁사가 됐지만 그 앱들이 그 음성을 산에서 음성 안내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설정을 이제 20m, 50m, 80m까지 해줘서 그 전에 쫙 타고 내려갈 때 음성이 들리면은 그 이제 시계 방향으로 저희가 그 설정을 해서 산에는 뭐 좌회전 우회전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방향이 있잖아요.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음성을 2시 방향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고. 어페! 그리고 미리 이제 제가 이제 그 라이더 그 거기서 이제 번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코스 설계하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하고 코스 안내를 하다 보니까. 새로 온 코스 같은 경우는 미리 제가 이제 코스를 받아가지고, 아니, 미리 제가 이제 거기를 답사를 한듯이 해가지고 코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갈림길을 미리 다 입력을 해놓고, 그리고 위험물이라든지 단차가 있으면, 뭐 그런 것도 다, 그것도 다 되는 거예요? 예, 위험물, 산에서요? 예, 신기하네. 그런 것도 다 미리 입력을 해놓고, 그러면 이 코스의 GPS 파일에 로그에 갈림길하고 위험물 같은 거 등록되어 있는 그런 특허는 없어요. 그렇죠. 그거는 이제 특허를 다 내가지고 대박이다.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고,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천안 한번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흑성산 코스를 제가 코스를 다 입력을 해서 쫙 다운치고 내려가면 11시 방향, 3시 방향 이렇게 다 이렇게 로그에 이렇게 입력하게 돼 있어요. 내려가다 보면은 갈림길이 나오면은 헷갈리지 않고. 뭐 예전에는 이렇게 막 꺼내가지고 막 보고 그랬잖아요. 그러다 보면 막 떨어뜨리고 깨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음성 안내 나오니까 계속 타고 내려가면서 라이딩만 즐기면 되는 그런 앱이라고 출시 된 건가요? 출시했고 지금 그 오늘 내일 올라올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구글 이름이 이게 번짱. 번짱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꼭 제가